안녕하세요. 저는 나연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민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나연이와 함께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민 언니가 저희 학교 졸업 공연을 보러 왔는데요. 누구의 졸업 공연이냐? 바로 저의 졸업 공연입니다. 하지만 졸업은 안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내년쯤 합니다. 확실치 않나? 확실치 않습니다. 네, 졸업까지 학기를 듣고 쉬지 않고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계절학기 듣고 수업을 듣고 계절학기를 들으면 졸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친구들이 조언을 해줬습니다. 제 학점을 보고 올게요. 계절학기 많이 들어야 되네요. 네. 사실 저희 학교는 영화학과여서 연극을 이제 연출 아이들이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연출 아이들이 영화를 찍지 못하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졸업 연극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졸업 연극에 연기 전공자들이 굉장히 많이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영화 찍을 내년에 영화 못 찍을 것 같아가지고 딱 연극했는데 어떻게 교수님이 또 저에게 너무나 과분한 주연 자리를 해주셔서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근데 연극은 정말 처음이어서 그런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랬었습니다. 영화 500일의 썸머라는 영화의 원작인데요. 일단 사랑을 믿지 않는 여자와 그리고 사랑을 믿는, 운명적인 사랑을 믿는 남자 주인공의 이야기이고요. 제가 맡은 역할은 500일의 썸머의 이제 한국적으로 각본을 바꿔서 여름이라는 주인공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운명적인 사랑을 처음에 믿지 않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성장하고 그러면서 운명적인 사랑을 믿게 되는 여름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네. 언니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이게 굉장히 대답을 잘해야 돼서요. 원작을 저도 안 봤는데 오늘 보고서는 굉장히 뭔가 자극적인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나연이가 여름이의 캐릭터를 많이 소화했다고 생각해서 한 60% 정도 네, 소화를 비슷한 것 같아요. 60% 너무 많아요. 51% 정도. 네. 자, 그럼 오늘 봤었던 속경 그 보셨잖아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에 남던지. 대사가 너무 자극적이어서. 네, 그 부분 말고요. 오케이. 저희가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한 부분 말고요. 이건 연극에서 확인하세요. 토요일 날 한 편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 보여드릴까요? 약한 거. 시작하면 되는. 고등학교 때 만났던 애는 현석이. 축구배였어. 허벅지가 튼실했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약한 부분이에요. 이게 약한 부분입니다. 저는 연출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너무 잘했어요. 네. 전혀 이질감이 없이 굉장히 빠져들어서 봤던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저는 일단 대사 외우는 거를 너무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어서 물론 최선은 다하지만 제 뇌 데이터가 약간 죄송합니다. 근데 연극은 이제 그 원테이크로 끊는 거 없이 쭉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 달 연습하고 두 달 연습하니까 다 외워져요. 진짜 신기한 연습량에 뭐라고 해야 되는지 이럴 때 연습하면 안 되는 게 없다. 맞아요. 연습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정말 다 외워지고 그리고 이제 다음 씬 이게 제 머릿속에 착착착착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연극을 하면 좋은 점이 뭔가 연기가 많이 늘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연극 좀 계속 해볼 생각도 있으세요? 네. 자신있게 얘기해.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자신 안 하겠다고 제 마지막 연극이라고 했는데 이게 또 이제 끝나가니까 약간 마음이 섭섭하네요. 해보니 재밌으셨나 보군요. 네, 조금 많이 재밌었습니다. 저 월화수목금 다 학교 다녀가지고 심지어 나연이가 주말에도 학교에 네. 나와가지고 이 공연을 정말 열정을 쏟아부었어요. 하루를 그냥 네. 다 써가지고 제가 만나자고 해도 만나기도 힘들 정도로 항상 새벽 3시 막 이렇게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진짜 학교 집이었어요. 거의 진짜 꽈방에서 잔 적도 있어요. 맞아요.
아침 수업은 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근황이 정말 학교였습니다. 진짜로. 공연에 열심히 매진을 했네요. 네, 진짜 제 혼을 갈았어요. 제 계획은 제가 일단 롤모델이 있습니다. 제 롤모델은 전지현 선배님인데요. 앞으로 나연이가 전지현 선배님처럼 성장하는 거 꼭 같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앞으로의 제 계획입니다. 목표이자 계획. 저는 오늘 나연이 엄마. 저는 정말 나연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연기에 대한 또 욕심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 연극도 그래서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 정말 열정을 맞아. 쏟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작품과 좋은 캐릭터만 만나면은 정말 전지현 선배님을 능가하는 우와! 원래 꿈은 크게 가지잖아요. 그런 배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렌지 캐러멜 선배님들 같은 거. 뭐 그런 식으로? 아 저희 둘이 같이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물론 저희 둘 다 지금은 저희가 전공이 연기라서 좀 더 연기에 몰두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정말 사람 이름 모르는 거잖아요. 진짜.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어떻게 저희가 평생 안 할 겁니다 라고는 네.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럼 앞으로 두 분은 연기 쪽으로? 지금은 네. 저는 계획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전공을 조금 더 열심히 살려서 네, 할 생각입니다.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나연이에요. 네, 너무 오랫동안 못 봐서 저도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제가 졸업 연극한다고 하니까 와주셔서 시간 내서 와주셔서 봐주시고 리액션도 너무 잘해주시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빨리 좋은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님들 사랑해요. 자 오늘 다시 할게요. 조금 이따가 해야 돼서 왜 이렇게 떨리지? 오늘 나연이가 이렇게 공연을 해서 보러 왔는데 정말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나도 재밌게 잘 봤고요. 나연이가 리액션을 크게 해달라고 용기를 내게끔 해달라고 해서 많이 리액션을 진짜. 해줬는데 너무 좋아해서 다행이고 또 팬 여러분들 항상 저희 때문에 좀 기다리시고 좀 그러셔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또 이렇게 이런 날 얼굴 볼 수 있어서 맞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 또 해주신 기자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